인사 표정. 안녕하세요, 미래소년 리암 동표입니다. 예. 예. 네. 언어 습관을 확인하는 날입니다. 언어 습관. 의상이 너무 이쁘잖아요. 그니까요. 자켓이 청숙이라고 뻘크업이 좀 돼 있어요.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섹시한 포인트죠. 큐티하지만 좀 맞아, 섹시미도 맞아. 메이크업에도 좀 스트라이프, 네, 스트라이프 느낌의 옷도 입고 해봤고. 약간 네. 이런 화면샷 이런 건 안 돼요? 화면샷 샷도 그거지. 샷도 영어니까 안 되죠. 저희가 첫 공방이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의상이 너무 이쁘잖아요. 그니까요. 자켓이 아주 청청으로다가 그리고 여기 큐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이렇게 따라라라라 달려 있어요. 이렇게 캡처해서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게 맞는지. 형은 이 손가락 하나 뭐예요, 이거? 원말? 원말? 이게 뭐지? 원말? 그러게. 다들 지금 약간 성숙이라고 뻘크업이 좀 돼 있어요. 컴백 쇼케이스 끝나자마자 네. 바로 여기로 와서 약간 좀 몸 풀려 있는 상태였죠, 아무래도. PT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네.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. 그 얼마 전에 제가 촬영하다가 장치를 채워주시다가 제 허벅지를 딱 스치고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. 이런 말벅지가 또 어디 있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섹시한 포인트죠. 이런 거에 설레는 거예요 원래. 그죠. 약간 반전 매력이라고 하죠. 미연 약간 뭐 좀 개그캐 같으면서도 약간 좀 무대에서는 좀 섹시한. 무대 위와 아래 갭 차이. 갭 차이. 그러면 저희 타이틀곡 이번. 알겠어요. Stay with me. 너에게로 달려가. 그러다가 무대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 데이즈 정소래 너무 예뻤잖아요 이때. 정소래 메이크업에도 좀 네. 특이한 거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펄 같은 거 많이 뿌리고 맞아요 액세서리도 아, 맞아요, 완전 맞아요. 특이한 엄청... 거 많이 끼고 확 이런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 느낌의 옷도 입고 해봤고. 약간 네. 이런 오토바이 한번 탈 것 같은 그런 재킷 애가 약간 이때 애쉬핑크 같은 색깔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냥 블랙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네. 메레어를 몇 개나 많이 뭐, 안 썼죠. 많이 안 썼다고요? 저는 한 20개 정도면 양호하지 20개 않을까 그래도 썼을 생각합니다. 것 같아요. 워낙 많이 쓰였는데 대충 보니까 동표 씨가 좀 리안 씨보다 두 배 더 쓴 것 같아요.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더 많이 좋아요 좋아요 벌칙이 있어요 혹시 아 좋아요. 뭘 보고 싶으세요? 까나리 마시기 이런 거. 까나리 마시기 이런 거. 까나리 마시기요? 그거 제일 많이 마셨어요. 제가. 그럼 이긴 사람이 애교로 영상 편집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진 사람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. 아 좋아요 좋아요. 그래서 정색하고 있어요. 아 좋아요. 성숙이라고 뻘크업이 좀 돼 있어요. 뻘크업이 좀 돼 있어요. 벌크업? 벌크업. 정답. 근육 올리기. 근육까지 맞고 그 다음에 뭐지? 아! 근육 늘리기 땡 근육 채우기 근육 높이기 근육 키우기 딩동댕 쉴 수 없어요 야 돼 쉴 수 없이 메이크업에도 좀 미안 화장 딩동댕 분칠인 줄 알았어 캡처해서 보니까 기억, 미음, 리을 가문화 가문화 첫 글자 가르쳐드릴게 갈 갈? 갈 갈 갈모노 갈마나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거의 못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잘 안 쓰는 거라서 네. 그냥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갈무리 갈무리요? 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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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봐 기사 사진 설명 보시면요 그 캡처라고 해놓은 데도 있지만은 어느 방송 화면을 이렇게 따왔을 때 어느 방송 갈무리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어요. 생방송 할 때도 자 팬분들 지금 갈무리 하세요 이렇게 찰깝 저희 타이틀곡 이번 아 메인곡 메인도 영어입니다. 제목곡 아 살짝 비슷한데 지읒 주제곡 딩동댕 아 주제곡 잘하네.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 네 스트라이프 줄무늬 맞아요 어머 어머 동표씨가 입고 있는 이제 체크 셔츠 네 바꾸면 혹시 뭘까요?
무슨 무늬일까? 모자이크 난방? 모자이크도 그 자꾸 왜? 아 맞네. 아 맞네. 네모 무늬. 네모 무늬 난방. 네모 무늬. 바둑판 무늬. 바둑판 무늬. 바둑판 무늬 난방. 네. 갈무리. 갈무리. 사실 갈무리밖에 생각이 안 나죠. 형, 내가 지금 생각이 남는 건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바둑판 무늬 난방밖에 기억이 안 나지. 바둑판이 너무 세가지고 바둑판 무늬 난방밖에 기억이 안 나요, 지금. 좋아요, 좋아요. 그럼 네. 자주 쓰세요, 이제 앞으로. 알겠어요. 이 방송 나오면은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자를 위한 혜택. 네네네. 하나 보여주세요, 그럼. 아니요. 아, 더 과하게. 기척. 과하게. 알겠어요. 네. 갈무리 할 수 있게. 갈무리 할 수 있게. 갈무리가 뭔 뜻이었죠? 그러니까 캡처. 캡처할 수 있게. 아 맞다. 아 캡처할 수 있게요. 아 갈무리 할 수 있게요. 우리 나우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미래소년 영상 찾아봐줘서 너무 고맙고 외래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조금 더 순 우리말의 뜻을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어. 사랑해.